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 에디테이블 폴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플랜을 가지고 새로 배울 명령들을 살펴보죠. 일단 키보드를 그리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축키로 한 번에 없애는 단축키를 지정하는 게 좋고요. 그냥 하나씩 없애실 때는 키보드의 G키 누르시면 없어집니다. 한 번에 하는 거는 단축키 지정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F3번 키는 쉐이딩, F4번 키는 쉐이딩일 때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엣지를 보이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이 보이게 할수 있고, 그리고 J키는 물체의 바운딩 박스, 물체 형태를 크기에 해당하는 사각형이나 박스 형태로 이 바운딩 박스를 보여주는 게 기본인데, 키보드에 J키 누르시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혹시 궁금하실까봐.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리지 않았던 것 중에 몇 가지를 또 자주 사용하는 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물체를 로테이트 한 다음에 재밌는 거를 또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폴리곤을 위에 있는 걸 이렇게 선택을 하면, 예, 제가 지금 선택한 거는 하나 선택하고 시프트 클릭, 옆에 있는 거를 시프트 클릭한 겁니다. 시프트 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에딧 지오메트리 부분에 보면, 현재 있는 선택된 부분을 플랜으로 만드는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앞에 있는 메이크 플랜을 누르면 평면을 그냥 선택된 게 평면이면 지금 움직이는 게 없는데 평면으로 만드는 거고 XYZ는 여기 축 보이는 대로 X축으로 평면을 만드는 거고 Y는 Y축으로의 평면. 예, 그러니까 선이 되겠죠. 평면이 되니까 한 번에 딱 모아주는 형태를 갖고 있어서 Y축으로 평면이니까 이것들을 딱 이렇게 오므리는 거죠. X축도 X축으로 하게 되면 여기가 넓어지면서 X축이 딱 일자로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에 따라 틀린데 이 물체 같은 경우는 Z축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스케일을 만약 조정한다고 하면 Z축으로 평면을 만드는 거를 한 번에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Z축으로 평면을 만들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이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평면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물체로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제 구겨진 물체가 있다고 하면, 네. 바이앵글로 45도가 되는 부분에 엣지들을 폴리곤을 선택합니다. 윗면 같은 경우는 둥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스 그래픽 뷰에서 보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둥글게 되어 있는 면을 Z축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평면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Z축을 누르면 평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Y축, X축이 이렇게 있는데 X축 방향에 해당하는 이 면을 선택하고 X축을 누르게 되면 X축으로 평면이 됩니다. Y축도 Y축 방향에 있는 면들, 그쪽으로 평면을 만들 부분을 선택하고 Y축을 눌러주면 평면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평면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평면을 만드는데 만약에 앞뒷면을 다 선택했다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가서 붙어버립니다. 붙어서 선택된 부분들을 전부 다 평면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양쪽에 있는 것들은 따로따로 선택해서 평면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하게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엣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둘레로 되어 있는 엣지가 있는데 다 불규칙하죠. 근데 Y축 방향,
이쪽 방향으로 얘가 일직선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X축 방향이죠. X축 방향으로 일직선을 되게 만들기 위해서 X축을 선택하면 직선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때 한쪽 선택된 부분들을 평면으로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명령이고요. 또한 가지는 기울어진 면이 있습니다. 기울어진 면. 기울어진 면을 제가 평면을 만든 다음에 기울어진 면에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이쪽 부분에 선을 추가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뒤쪽하고 같이 추가할 경우가 생길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될 건데 이렇게 추가를 하고 보니까 옆면에서 봤을 때 일직선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Z축 방향으로 일직선을 만들면 이렇게 되는데 형태가 이렇게 수정이 되겠죠? 원하는 상태가 아닌 상태로. 그래서 여기 엣지 모드라는 콘스트레인트를 사용해서 뭐 스케일을 조정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 형태를 벗어나지 않는 수정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직선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Z축을 사용해도 콘스트레인트에 걸려있기 때문에 엣지 형태를 벗어나지 않고 직선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이제 약간 팁이라면 팁일 수 있는데, 콘스트레인트는 버텍스를 움직여도 옆에 붙어있는 이 엣지를 벗어나지 않게끔 지금 콘스트레인트가 걸려있는 겁니다. 구속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기울어진 방향 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콘스트레인트입니다. 보통은 이제 페이스나 노멀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엣지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한 다음에는 꼭 해제를 해주셔야 되겠고 역시 단축키로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시면 좀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죠. 그런 건데 얘를 이용해서도 정렬, 얘가 평면으로 정렬할 때 가능하다는 거 그걸 알고 계시면 좀 작업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거고요. 사용하면 항상 꺼주시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 3D 물체를 만들다 보면 특정 물체에서 모양을 이제 뽑아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형태가 좀 복잡한 물체를 가져왔을 때, 이런 물체 가져왔다고 하면, 이 물체 같은 경우에서 어떤 특정 부분을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뽑아내야 되냐면, 라인을 딱 뽑아낼 건데, 정중앙에 있는 라인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럼 엣지 모드에 가서 정중앙에 있는 엣지를 선택하고, 저희는 루프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쭉 루프가 되게끔 할 건데, 루프가 끊어진 부분도 다시 선택해서 다시 루프를 시켜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루프를 할 겁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이렇게 루프가 되는 부분까지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이 되겠네요. 등쪽도 똑같이. 나중에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지우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절반에 해당하는 엣지를 선택하고, 이 엣지를 스플라인으로 만들고 싶다. 그럼 Create Shape from Selection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Smooth가 있고 Linear가 있습니다. Smooth를 하게 되면, 곡선으로 이 꺾인 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직선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반대로 다른 옵션을 선택하시면 똑같이, 형태하고 똑같은 라인이 생겨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스플라인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지오메트리를 잠깐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게더 빠른데 Shift G키를 누르면 이렇게 스플라인을 좀 빨리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스플라인 형태를 쉽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얘는 선으로 만들어진 거고, 얘는 곡선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라인을 뽑아낼 때는 그런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가끔 사용하게 되는 명령이고,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스라는 명령이 있는데, 슬라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면을 좀 지우고, 네, 이렇게 면을 좀 지운 다음에 슬라이스를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라이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체의 면이나 이런 게 선택되어 있어야 슬라이스 플레인이라는 게 실행이 됩니다. 이 슬라이스 플레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플랜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플랜은 그냥 로테이트나 뭐 무브나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을 시키셔서 확대해 보면 슬라이스 플랜이 있는 위치, 선택된 부분이죠. 선택된 부분에만 적용이 됩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 보면 라인이 쭉 가게 되는데, 이렇게 로테이트 시켜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슬라이스를 하게 되면 선이 추가됩니다. 또 움직여서 슬라이스를 하게 되면 또 선이 추가되고, 슬라이스를 하게 되면 선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엣지가 추가되는 겁니다. 지금 엣지는 제가 움직여 볼게요. 이게 딱 붙어 있는 그런 엣지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스 플랜을 딱한 다음에, 이번에 오른쪽에는 스플릿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스플릿이라는 옵션을 체크한 다음에 슬라이스를 하게 되면 다시 엣지로 가볼게요. 엣지를 하나 움직이면 스플릿을 눌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스플릿은 이렇게 딱 끊어내는 거기 때문에 양쪽을 딱 벌려주는 거죠. 같은 위치에 있었지만 이게 딱 벌어진 상태. 독립되게 끊어낼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슬라이스 플랜이고요. 또그 밑에 보면 퀵 슬라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퀵 슬라이스. 얘는 그냥 마우스 클릭하고 마우스가 가는 방향, 이런 식으로 편하게 슬라이스를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선택된 부분에만 가능하죠. 스냅하고 같이 사용하면 모델링 할때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데, 스냅을 얼마만큼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모델링을 좀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명령이 퀵 슬라이스입니다. 이런 게 있고요. 컷 명령이 있습니다. 컷. 컷은 그냥 마우스로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마우스 위치를 3D Max가 마우스 점에 갔을 때 위치, 이 커서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고, 엣지에 갔을 때, 폴리곤에 있을 때, 이세 개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동으로. 가능하면 스냅을 사용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스냅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 틀리겠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에 엣지를 추가해 갈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스냅이 있을 경우에는 버텍스를 잡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추가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놓는 위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버텍스를 확인해 보면 마우스가 이 옆에 엣지를 넘어서 클릭을 하게 되면 페이스의 특정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점을 만들게 되죠. 그럴 때는 정리를 다시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할 수 있는, 네, 그런 명령이 컷 명령입니다.
그리고 폴리곤에 보게 되면 불필요한 걸좀 지운 다음에 이렇게 지우고요. 보통 이제 모델링은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하게 되는데, 폴리곤을 이렇게 위를 선택한 다음에 이 부분을 익스트루드 할때 어떤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특정한 부분을 이용해서 익스트루드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레프트 뷰에서 이 선택된 부분을 어떤 형태로 익스트루드 하고 싶다 그러면 그 형태에 맞는 라인을 만듭니다. 만드실 때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조금 전에 그 폴리곤, 네, 이 폴리곤은 여기까지 선택을 하죠. 이 폴리곤이 이 라인 형태대로 익스트루드를 하게끔 하는 명령이 익스트루드 얼롱 스플라인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드 얼롱 스플라인을 선택하게 되면 일단 세팅 버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세팅 버튼. 그래서 스플라인을 선택해 주면 이렇게 선택된 면이 그대로 익스트루드가 됩니다. 캔슬하고 그럼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 상태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익스트루드 얼롱 스플라인에서 세팅 버튼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스플라인 선택, 여기서 스플라인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익스트루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세그먼트를 이렇게 추가한다거나 테이퍼 상대 익스트루드가 되면서 크기를 좀 조정한다거나 가운데 형태도 커브를 조정할 수 있고 꼬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위치도 살짝 바꿀 수 있죠. 앵글을 이용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그냥 살짝 바꿔놔서 위치를 손 위에다가 놓을 수도 있죠. 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많이 사용할 일은 없는데, 예. 익스트루드 얼롱 스플라인이라는 게 이런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테슬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테슬레이트는 이제 물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얘보다는 평면, 심플한 걸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평면 하나 만들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바꿔서 테슬레이트라는 건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 엣지를 들어올려 보겠습니다. 들어올리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테슬레이트가 있고 엠스무스가 있는데 엠스무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된 부분이 부드럽게 면 분할을 합니다. 선택된 부분만 옆으로 갈수록 면이 줄어들죠. 이게 이제 엠스무스인데 테슬레이트를 하게 되면 균일하게 면이 쪼개지고 부드럽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형태에서 면만 한네 개의 폴리곤은 네 등분 하나의 폴리곤 사각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폴리곤은 네 등분을 하는 겁니다. 밑에 지금 오각형이 있는데 이 오각형도 테슬레이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다섯 개로 분할이 다시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면을 선택된 그 폴리곤 점에 해당하는 개수만큼 분할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아주 깨끗하게 분할을 하는데 역시 세팅 버튼에 따라서 형태도 바꿀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면 분할을 할 때, 그럴 때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 사용하게 됩니다. 뭐,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한데, 플랜을 만들었더니 면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서 테슬레이트 두번 누르면 면이 이렇게 좀 균일하게 또 분할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만약 여기에 원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도 이 원을 챔퍼한 다음에, 챔퍼하면 사각형이 되는데, 이 사각형 면을 선택하고 얘를 테슬레이트 하면 팔각이 됩니다. 팔각이 되면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기 쉽기 때문에 팔각을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한 거고, 면을 지우면 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선택된 면에 스피어리파이라는 수정 명령을 추가해서 스피어리파이 둥글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에디테이블 폴리에서 이 스피어리파이가 적용된 부분을 보게 되면 옆에서 싹 보면 점을 넘어서 예, 면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3D Max가 계산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얘가. 렌더링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움직여 있다 물체가 면이 그러면 이 면이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 부분을 막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쪽 폴리곤을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밑에 보면 에딧 폴리곤에 리트라이앵글러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연결을 다시 하면서 깨끗한 면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또 막고 싶을 경우가 생기잖아요. 막 뚫어놨는데 막고 싶다 그러면 일단 뚫는다. 그러니까 어디에 구멍을 뚫는다 하면 중요한 거를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뚫는다 그러면 지금 같은 개념이 서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를 뚫어내야겠다 원형으로 그러면 양옆을 막아주는 엣지가 있어야 제대로 뚫을 수 있고 오류가 적습니다. 그리고 한 점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십자로 연결하고 있는 예, 이런 연결된 선이 있으면 한 점으로 만들 때 정확하게 가운데로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점들은 Edit Geometry의 Collapse라는 명령으로 한 점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감쪽같이 되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수 있는데 선택에 관련된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선택하는 건 쉽죠. 예, 폴리곤을 선택했습니다. 엣지를 클릭할 때 밑에 보면 이제 셀렉션이 있는데 엣지를 클릭할 때 쉬프트를 누르면 테두리만 선택됩니다. 쉬프트 다시 돌아가면 똑같이 되어 있죠. 컨트롤을 클릭하고 엣지를 누르면 안쪽에 있는 엣지도 다 선택됩니다. 다시 폴리곤으로 가요. Shift 컨트롤을 누르고 엣지를 선택하면 안쪽에 있는 것만 선택됩니다. 재밌죠? 네, 그런 겁니다. 또 Alt키를 누르고 엣지를 선택해도 Shift 컨트롤을 누르고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룰이 있습니다. 룰. 룰을 잘 하셔서 하면 선택할 때 좋습니다. 역시 점이 하나 선택됐을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폴리곤을 선택하면 점하고 연결되어 있는 폴리곤은 다 선택됩니다. 보통은 이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작업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구멍을 뚫을 때 챔퍼로 구멍을 뚫고 이 선택된 점 안쪽에 있는 폴리곤만 선택하고 싶을 경우 이렇게 이동을 하면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텍스 선택되어 있을 때 Shift 컨트롤 누르고 폴리곤 레벨을 선택하면 그 버텍스 안쪽에 있는 폴리곤이 선택됩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테셀레이트를 하고
면을 딜리트로 지우고 버텍스로 와서 스피어리파이를 적용한 다음 에디테이블 폴리로 바꿔서 점을 다시 선택하고 컨트롤 폴리곤을 선택하면 양쪽이 또 선택되죠. 그 다음에 리트라이앵글러를 하면 이렇게 깨끗한 구멍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선택에 관련된 그것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컬랩스를 하면 한 점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제가 조이시즈에 올려놨죠. 한 번에 스크립트는 그냥 이 과정을 한 번에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선택이 중요하다. 응용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더 재미있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에 보면,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은 오늘까지 해가지고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앞으로 모델링을 계속 하면서 또 필요한 것들을 배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플랜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좀 다크하게 선이 잘 보이게 만든 다음에 보여드리면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에 보면 토폴로지라는 게 있습니다. 제너레이트 토폴로지. 토폴로지를 선택하면 토폴로지 툴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토폴로지 툴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은 지금 물체가 나눠져 있는 이 선들을 기준으로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클릭만 하면 만들어줍니다. 컨트롤 Z 클릭하면 만들어주죠. 바닥 패턴 그리고 또 블럭 패턴 근데 이 블럭같이 블릭 같은 형태는 클릭해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러냐면 꼭 기준이 필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기준. 엣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엣지를 기준으로 쭉 패턴을 만들고 싶을 때 엣지를 선택하고 블릭을 클릭해야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또이 기준이 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형태도, 육각 형태도 만들어집니다. 이런 형태를 만들려면 좀 예전에는 힘들었었는데 여기 토폴로지 가지고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불규칙한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들을 잘 활용하면 또 이렇게 대각선 방향 쪽으로 흐르는 이런 형태도 만들 수 있죠. 중요한 거는 이제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계속 몇번 사용하시면서 그 패턴을 읽어야 됩니다. 좀 읽어보시면 지금처럼 이 사각형이 좀 크잖아요. 근데 대각선으로 바꿨더니 작아지죠. 그런 겁니다. 어디서 어디를 연결하는지 모서리와 모서리 대각선 방향 쪽으로 연결하면서 작아지는 겁니다. 수평으로 가던 선들이 다 삭제가 되면서 그런 룰을 좀 살펴보시면 더 재미있으실 것 같고 이렇게 뭐 구멍이 뚫린 형태라던가 아니면 불규칙한 이런 메시망 같은 그런 형태도 만들어집니다. 이것들을 조합해서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렇게 조합해주면 대각선 방향으로 흐르는 형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역시 기준을 하나 선택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제 오류도 있으니까 이게 조합하라고 나온 건 아니고 조합을 하니까 조합이 되더라 이거죠. 네, 이렇게 오류도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셔서 쓰시면 되겠고요. 이미지를 하나 보시면 여기 있네요. 이 천적 패턴, 천정에 있는 패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모델링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일단 겁을 먹겠죠? 우리는 이제 겁을 먹지 않을 겁니다. 프론트 뷰에서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길이가 좀 길겠죠?
프론트뷰에서 이런 실린더를 하나 만들고 사이드 개수를 뭐 50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높이 방향으로의 세그먼트가 5개이기 때문에 얘도 균일하게 보이게 이렇게 조정합니다. 50개로 하죠. 옆으로도 40개만 하죠. 30개. 예, 30개가 딱 좋네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맥스를 다시 띄우겠습니다. 이게 그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을 이렇게 막 너무 조합해서 쓰다 보면 다운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심하십시오. 금방 다시 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졸리시죠? 그렇군. 클릭만으로 면을 지운 건 아닙니다. 엘리먼트라서 엘리먼트를 선택하고 지운 겁니다. 실린더를 다시 만들게요. 프론트 뷰에서.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프론트 뷰에서 이쪽을 절반을 지우겠습니다. 퍼스펙티브로 가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이 형태가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형태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형태를 정확하게 만들려면 토폴로지가 필요한 겁니다. 봤던 것처럼 대각선 방향.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예, 또 필요한 형태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형태대로 좀더 디테일한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챔퍼를 한다거나 여기처럼 그냥 엣지를 익스트루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할 때는 세팅을 가지고 하시면 좀더 편하겠죠? 이렇게 해서 네,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쉽죠, 모델링은? 이렇게 해서 응용을 잘 하시면 작업하실 때, 최소한 뭐, 시간을 많이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좋은 예제인 것 같아서 저걸 하나 골라봤습니다.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은 쓸 곳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프리폼이나 뭐 하는 김에 이렇게 50개로 분할한 다음에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합니다. 여기에 보면 가장 아래쪽에 에디테이블 폴리는 페인트 디포메이션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이 페인트 디포메이션은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페인팅이 됩니다. 페인팅 되듯이 3D 물체를 변형할 수 있죠. 신기하죠? 브러쉬 사이즈를 조정하면 조정된 사이즈가 이렇게 뷰에 보이게 됩니다. 작으니까 잘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브러쉬 사이즈를 적당히 조정하고, 그 다음에 강도, 예, 밑에 있는 강도, 이런 것들을 적당히 조정해서 값을 이렇게 조정해주면 더 부드럽게 되고, 강도도 낮추면 더 약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하면 지형을 만든다거나 이럴 때 또는 뭐 작업을 하다 보면 인테리어 작업이나 익스테리어 작업이나 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식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불규칙한 벽면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툴입니다. 디테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가구를 표현할 때도 많이 쓰입니다. 가구의 뭐 디테일. 너무 일률적이지 않게 작업을 할때 이런 걸로 작업을 합니다. 네, 뭐, 활용을 하는 건 이제 여러분의 몫이고, 네, 이런 식의 작업을 하고 밑에 오른쪽에 있는 릴렉스 얘를 가지고 주변하고 잘 연결이 되게끔 부드럽게 이렇게 펼쳐주는 작업을 하면 부드럽게 페인팅된 표면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여러 번 클릭을 하면서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마우스보다는 타블렛 같은 걸 사용하시면 이런 거 작업할 때는 훨씬 더 좋습니다. 뭐, 타블렛 같은 경우를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이제 텍스처를 앞으로 만드시거나, 맥스에서 이런 지형이나, 좀더 복잡한 작업을 하실 건데, 그런 거할때 이제 필요해요. 있으면 딴 사람보다 좀더 속도를 낼수 있죠. 제가 그 3D Max에 워낙 명령어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배웠던 것 중에 쉐입 머지라는 게 있을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알려 드리는 게 살짝 좋을 것 같아서 밑에 있는 플랜 선택한 다음에 쉐입 머지로 위에 있는 맥스라는 거를 쉐입을 선택하게 되면 이 맥스가 Z 방향으로 이 플랜에 투영되면서 엣지를 만듭니다. 이렇게 밑에 맥스가 새겨졌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 이걸 설명드리려고 한건 아닌데 맥스가 새겨져요. 예, 스플라인 형태대로 어떤 형태를 만듭니다. 이 형태는 에디테이블 폴리로 바꿨을 때 밑에 보면 어떻게 어떤 부분이 선택되게 할 거냐, 엣지 아니면 면 아니면 버텍스 선택을 해주시면 해당하는 부분이 선택됩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쉐입 머지 할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뭐 아이디를 틀리게 준다거나 여기만 변형을 다시 준다거나 여기만 익스트루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거고 쉐입 머지는 꼭 이렇게 닫혀 있는 스플라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라인을 가지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가지고도 할수 있고. 이런 건 제가 스피드하게 지금 넘어갈 겁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가보면 이 라인에 해당하는 점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엣지로 가면 선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Shift, Ctrl 키를 누르고 엣지를 누르면
점에 해당하는 엣지가 선택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를 응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소프트 셀렉션을 선택하면 이렇게 범위를 부드럽게 할수 있고, 그리고 위에 있는 꼭지점이 점을 움직였을 때라고 했는데, 점을 움직였을 때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 하고 싶으니까 이런 걸 이렇게 바꾸면 제가 엣지를 움직였을 때 움푹 들어간 형태를 만들면서 마치 계곡 같은 그런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에디테이블 폴리 페인팅 디포메이션에서 압력값을 많이 주고 크기도 좀 크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지형처럼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작게 하고 압력값도 좀 조정해서 계곡 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이제 라인들을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단축키들이 다 있기 때문에 Ctrl Shift Alt 키를 잘 활용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디테일한 계곡을 만들 수 있죠. 이건 뭐꼭 계곡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인테리어 작업에서의 어떤 그런 주름이나 이런 걸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될것 같네요. 네, 이런 식의 작업을 할수 있죠. 이런 지형 같은 거 만들 때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컨셉만 잘 살려주는 게 어차피 나무나 매핑이나 디스플레이먼트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더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이걸 모델링을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번잡하겠죠? 그렇게 해서 응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서 쉐임버즈를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의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페인트 디포메이션을 설명드렸으니까 에디테이블 폴리에 페인트 디포메이션이 있다면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 옆에 있는 프리폼 모드도 설명드리는 게 좋겠네요.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프리폼 모드에서는 이제 면을 만드는 왼쪽 부분에 면을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면들을 만드는 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사용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페인트 디포메이션, 디폼이라는 부분을 설명드릴 겁니다. 이게 좀더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쉬프트, 네, 쉬프트 많이 사용합니다. 밑줄 쫙. 그래서 쉬프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뷰포트에서 물체를 확대 축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뷰포트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흰색 원이 있고 검정색 원이 있는데 흰색 원은 강도가 가장 센 부분이고 검정색 원은 흰색 부분의 강도부터 검정색까지 점점 소멸하는 이렇게 범위입니다. 검정색이 넘어가면 영향을 주지 못해요. 아주 미세하죠. 검정색이 없으면 바깥쪽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걸리면 아주 미세하게 영향을 받아요. 그죠? 근데 흰색이 딱 들어가면 거의 그냥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흰색을 조정할 때는 쉬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왼쪽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가운데에 있는 부분은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바뀝니다. 검정색하고의 사이가 좁기 때문에 부드럽게 변형되는 부분이 아주 좁아지는 거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바깥쪽에 부드러운 부분이 넓어집니다. 줄이면 안쪽에 있는 흰 부분도 줄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체를 크게 하면 확대하는 거죠. 뷰포트를 확대하면 확대된 상태에서 이 크기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디테일한 조정이 가능하죠.
완전히 줄이면 아주 부드럽게 조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조정하는 걸 이제 어떻게 조정하느냐고 하냐면, 이걸 언제 쓰냐면, 형태를 마음껏 바꾸고 싶을 때, 그리고 식물을 만들 때, 식물을 변형할 때, 뭐 나무나 잔디나 이런 것을 만들 때, 그 다음에 좀 불규칙한 그 곡선 형태,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때, 랜덤한 어떤 형태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알고 계시면 되겠죠? 찌그러진 주전자를 만들 때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있는 기능들은 볼록하게 하거나 이런, 밀어넣는 거는 앞에 있던 페인트 디포메이션하고 똑같은데, 그냥 마우스 드래그 하시면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면 들어갑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하면 릴렉스가 실행됩니다. 릴렉스. Shift 키. 주변하고 부드럽게 만들고, 그냥 드래그 하면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Alt 키를 누르면 움푹하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노이즈라는 게 있는데, 노이즈를 하게 되면 이제 불규칙하게 막 이렇게 표면을 만듭니다. 그래서 좀 표면 지형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임의로 막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걸로 이제 빨리 어느 정도는 만들고, 그 다음에 Shift로 드래그해서 릴렉스를, 릴렉스는 똑같이 다 적용돼요. 살짝 적용해주면 정리된 상태의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이런 것도 할수 있고, 또 핀치나 뭐 이런 걸로 이 부분, 움푹한 부분, 이렇게 손을 모아서 저 이렇게 각진 형태,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이쪽을 이렇게 라인을 모아서 딱 각진 형태로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평면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ZBrush나 머드박스에 있는 기능들의 아주 일부분이 여기도 맥스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잘 몰라서 사용을 안 하는 것뿐이죠.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듯이 할수 있습니다. 역시 강도나 이런 것들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Shift, Ctrl 키 누르면 사이즈가 조정되고, Shift, Alt를 누르면 강도가 조정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네요. 둥글둥글. 둥글둥글.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브젝트 페인트 하고 셀렉션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에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들 몇 가지. 예, 그것도 예제에서 설명할 거는 일단 빼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만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간단한 모델링을 다음 주부터는 이제 후반부에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예제하고 이 명령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하고 프리 플러그인이나 스크립트도 조금씩 한두 개씩 시간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